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진짜 예쁘다. 와, 저기 진짜 큰 물고기도 있다. 와, 신기하다 진짜. 마마, 이제 가셔야 합니다. 어딜 가요 갑자기? 발걸음을 얼른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왜 사극 모드예요? 이곳이 사대예를 지키는 사대부고 아닙니까? 오늘 학교 이름이 사대부고라서 지금 그 사대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사대부, 조선의 사대부, 선비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그 사대부고 아닙니까? 준규 씨, 오늘 그 사대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예요. 강원도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고등학교라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옆에 붙어 있는 거군요. 하하. 말하고 싶대 시즌2. 오늘 찾아온 학교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지금 인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가 좋아서 졸업 후에도 그런 관계가 계속 유대 관계가 맺어지면서 가족처럼 지내면서 또 학교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사진 넣어드릴까요? 꺼내보시기 편하게. 그럴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죠. 핸드폰 주세요. 이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 성적이 망쳤을 때나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가족이 좀 위로를 해줄 때,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정말 돌아갈 곳이 있는 곳? 내 편? 그냥 언제든 제 편이 돼줄 것 같아서. 제 인생의 동반자 항상 제 곁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빠랑 저랑 싸우면 항상 오빠 편 드는 것 같고, 갈등을 겪을 때면은 약간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잘 털고 일어나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는 성공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뭐 맨날 보니까 어차피 맨날 상관하거든요. 네.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하고, 내가 지금 많이 어색해서 막 그 표현은 못하지만 나중에 효도할게.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고요, 길러주셔서 고맙고, 아빠도 많이 고마워요. 말하고 싶대 시즌2 강원 사대부고 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니 여기 학교가 너무 예뻐요. 맞아요. 우선 여기 안쪽에 보면 미술 작품들이 진짜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박물관, 미술관 아닙니까?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지고 하는 어떤 예술성이 가득가득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늘 덕후쇼. 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친구들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2학년 9반 김동우라고 합니다. 2학년 4반 박선아입니다. 2학년 5반 5반 백하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성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최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스튜디오가 훈훈합니다. 아, 저희 둘이 너무 약간 칙칙해 보이는데 네. 아주 훈훈하잖아요. 아, 우리 별로 이렇게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어, 그러세요. 오늘 저희가 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아, 가까이에 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 바로 가족입니다. 준규 씨는 가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가족하면 약간 가죽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네. 왜요? 세상의 풍파를 나 대신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의미로서 가족? 네. 가족하면 가족이 떠올라요.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족하면 보물 1호? 가족이... 좀 진부한데?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런 칸이 있었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뭐 전 거기에 항상 가족이라는 걸 썼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역시 연식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우리 학생분들의 네.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동우 학생은 가족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일단 제일 소중하다 이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섯 명 친구들의 가족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 우리 사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재혁이다! 그러네! 이게 몇 살 때예요? 10년 전 10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생 때네요. 네, 초등학생 때. 소개 좀 해줘요, 재혁 학생이.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 첫째 동생이고 지금 사원 강원 사대부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이 이제 둘째 동생인데 말을 좀 많이 안 들어가지고 걸치 같은 동생이에요. 아빠는 되게 인싸 느낌으로 여기저기 다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고 진짜? 저희 엄마는 가족을 되게 좋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뭔가 글썽거리는 게 보이는데 잘못 본 거죠? 네. 이건 누구지? 누굴까? 오? 못 찾겠어. 동우 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요? 갈색 옷 입은 학생이 동우 학생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조그만하네. 아 진짜? 네. 뒤에는 흰티 입은 형이 둘째 형. 그리고 제 갈색 옷 입은 형이 첫째 형. 그리고 뒤에는 첫째 형 여자친구예요. 형은 지금 여자친구분 만나고 있어요? 네,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8년 넘었는데? 지금 3,500일인가 그럴 거예요. 둘째 형이 첫째 형처럼 보이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네. 형이 상처받아요. 첫째 형이랑은 10살 차이 나고요. 둘째 형이랑은 7살 차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들한테 제가 뭐 쉬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잘 지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자라면서 아무래도 형이 두 명 있으니까 형들하고 좀 비교를 당했다던가 뭐 이런 기억은 없어요? 비교당한 기억은 없는데 그냥 약간 형들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자주 해주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삶의 영양가를 좀 더 보충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도 평소에 되게 장난기가 많으시고 가족 분위기를 되게 밝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장난기가 많으시고 그냥 가족들 간에 약간 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쑥스럽다. 오, 목소리 좋다. 아빠 닮아서 그래, 목소리. 이거는
수학생이네. 네, 맞아요. 어, 가운데. 아. 가족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해요. 어디, 어디예요, 저기가? 저기가, 아마 제주도 갔을 때인 것 같은데. 네, 어디 서 숲이 이쁘다고 해서. 너무 예쁘다. 네, 들렸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둘이나 있네요. 네. 둘이나 있어서 조금 가끔 버거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막내 동생이 좀 많이 까불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장난 받아줄 때가 버거울 때가 있고 네, 많이 싸우기는 하는데 친해요, 그만큼. 엄마, 아빠 어디 가셨을 때만 동생들 그냥 밥 차려주고 그 정도고 평상시에는 엄마가 집에 계셔서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크게 네, 뭐 없어요. 막내 동생이 까불거릴 때 첫째니까 좀 잡아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너! 까불지 마! 아니, 수학생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안 통한다는 거 알아버려서 약간 체념하듯이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생 맞나요? 네. 아. 되게 잘 찾으신다. 오, 약간 군인 느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선아 학생. 그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네. 저희 아버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이 저희 어머니, 그 아래가 저희 남동생이에요. 이 사진관에 가서 찍었나 봐요, 사진이. 네. 비교적 좀 최신 사진 같은데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찍은 거예요. 어떤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원래 매년 찍는 게 저희 가족만의 그런 우와.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찍다가 작년부터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우와. 내년에 포즈 좀 활발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아, 그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년에 할 포즈. 이런 약간 거? 이런 느낌. 약간 코믹으로?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저희 엄마는 되게 재밌고 저희 가족의 약간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저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선아 학생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더 친해요? 엄마요. 오, 왜요? 아버지랑은 어렸을 때 좀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아직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엄마가 직업상 집에 잘 안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보시죠? 보통 한 번 집을 비우면 한 달? 길게는 막 세 달까지도 출장을 가셔서 엄마는 엄마라고 하는데 아빠는 이제 아버지 하시는 하는 거 보면 좀 거리가 느껴집니다. 섭섭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빠 많이 좋아하고 친해요. 오, 와, 누군지 바로 예쁘다. 알겠다. 그렇죠? 백하노라 친구네요. 맞죠? 몇 살 때예요? 한 10년 전에? 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보다. 아. 3, 4학년 때. 3, 4학년 때. 사진으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네. 아버님께서는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이탈리아요. 아, 그렇구나. 나폴리.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탈리아로 유학 가셔가지고 만나셨어요. 아, 근데 어떻게 춘천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많이 자랐을 때잖아요. 네. 그때 다시 한국 학교를 처음 다니게 돼서 좀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때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가지고 네,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좀 친구 사귀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국제 결혼할 생각도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한국 남자를 만날 생각이 아니면 이탈리아 남자를 만날 생각이? 한국이요. 왜요? 한국 남자가 뭔가 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한국 문화가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도
이탈리아 말고 한국에 살고 싶기 때문에. 같은 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아 4대 부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주 절레절레.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공부랑 학교 생활 아니면 뭐 꿈이라든지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가족이 남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지 않나요? 어, 왜 저러실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러실까? 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실까? 어때요, 선아 학생은? 저는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약간 친구들 문제로 힘들어서 고민 상담을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공감도 가끔 해주시지만 대부분은 약간 따끔하게 충고를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하신 그쵸, 말씀이시겠지만 그쵸. 저는 되게 서운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둘째 동생이랑 절친이 되었다가도 바로 남이 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번 싸고 나면 손절을 하고 네 그리고 네, 맛있는 걸 주면 다시 절친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풀 때는 먹을 걸로 푸는 거예요? 네 마이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재혁 학생은 뭘 주면 풀려요? 저는 이제 돈을 주면 동생이? 동생이 엄청 화나게 만든 다음에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되겠네. 맨날 싸워 아주 그냥 오빠하고 둘은 안 싸우는데 막둥이랑만 아주 이렇게 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싸워 아주. 재혁 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병원 생활을 입원해서 많이 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그랬구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좀 있겠어요? 가장 가족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진짜? 엄마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없어요? 내가 많이 표현해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싫은 말 할 때마다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식적인 엄마. 게 아니라 진짜 엄마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아팠을 때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붓고 공부 따라하기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제가 10년을 병원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의 1년에 반은 병원에서 맨날 입원해가지고 병원 생활을 계속 집사람이랑 하고 지금 우리 재혁이가 저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술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성공해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것만 봐도 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가족 단체 톡방이 있는 친구 있어요? 저요. 저요. 어때요?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약간 되게 대화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약간 축하할 일 있으면은 톡방에 올리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평소에도 바빠서 가족끼리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 이제 톡방에서 얘기하면은 약간 좀 오래 못 만났다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네? 언니는? 응? 단톡방에 남자애들하고 다 같이 다 해요. 한다니까. 아빠보다도 더 안 해. 아, 재혁 학생은 막 아빠랑 막 싸울 때도 있고 동생이랑도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채팅방 막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채팅방으로 이제 좀 더 약 올리는 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기도 하고 재혁이하고 제가 제일 반응이 없죠. 엄마하고 딸들만 그냥 신나게 떠들고 재혁이하고 그냥 눈팅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오케이 한 번만 하면 끝인 거지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집안에 다 같이 있는데도 각자 방에서 그 단톡방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게요? 단톡방으로 얘기하는 거. 어머니가 어떤가? 항상 이제 밥이 준비가 안 됐는데 밥 먹어! 그러면 나가보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들어가요. 밥 먹어! 나가보면 이제 밥
여기 있는 학생 때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단톡방으로 했다? 그러면 어, 한 세 번 정도 했을 때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르잖아. 부르잖아. 웃기려고 해봤는데 너무 무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동생 우리 형 이것만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아 저희 둘째 동생이 네. 저랑 좀 다르게 약간 T 성향이어가지고 아~ 저는 약간 감정적인 그런 공감이 필요로 하는데 약간 무뚝뚝하게 뭐 어쩌라고 뭐 언니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가끔 말하면은 전 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럴 때만이라도 좀 빈말이어도 좀 이쁘게 말해줬으면 하는 맞아, 맞아. 그런 바람이 항상 있어요. 노라 학생은 동생한테 좀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어머님, 아버님께? 동생한테는 딱히 없고요. 아빠한테도 딱히 없는데 엄마는 이제 되게 엄격하시거든요,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가끔 때 상처받을 때 좀 많긴 한데 공감 조금 해주시고 제 마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동생이 밤늦게 전화하면서 게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하면서 게임까지 해요? 네, 너무 시끄러워요. 야야, 달려! 야야, 그게 아니야! 미드, 미드! 탑!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세대 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좀 상처를 줬던 그런 미안한 기억? 그런 것도 다들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방에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 부모님께서 뭐 빨래를 갖다 놓으시거나 그럴 때 자주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저한테 말을 거두시면 되게 무정하게 대답을 하고 맞아. 무뚝뚝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너무 미안했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손짓도 살짝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을 볼 때도 엄마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해가지고 되게 그 점은 미안한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부모들한테만 대들지 아주. 아빠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할 때 이탈리아어를 쓰는데 한국에서 제가 계속 살다 보니까 이탈리아어를 조금씩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말할 때 되게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도 가끔씩 단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렇겠다. 귀찮아져요. 되게 그리고 저희 아빠가 완전 ENFP 성향이셔가지고 다 물어보셔요. 그냥 네. 막 네, 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이 다 귀찮구나. 몰라 몰라. 그럼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딱히 아무 말 안 하셔요. 상처받으신 거 아닐까요? 네. 서운하실 것 같아. 내 딸이 너무 궁금한데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랑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데 가족끼리 대화할 땐 그러면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이탈리아어로 하고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한국어로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를 이해가 어렵겠네요? 네, 모르셔요. 서운하시겠다.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이탈리아어로 하면 안 돼요? 해야겠다. 네. 할 생각이 없는 만. 진짜 엄마랑은 너무 친구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장난을 치다가 이게 너무 과격해져서 서로 머리를 엄마랑 네. 선을 넘었어. 치고받고 싸우세요, 애들이. 네,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그 싸움이? 제가 사과하고 엄마한테? 네. 한 번 더 사과할 생각 있으세요? 지금요? 엄마 미안.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엄마 미안. 평상시에는 서로 아버지께서 카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되게 허용하시고 이거 게임 같은 것도 되게 그냥 한 판만 해 더 해 더 이렇게 밤새도 돼 이렇게 네. 많이 허용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제가 또 둘째 동생이랑 싸울 때는 거의 무조건 둘째 동생 편만 들어주셔서 그때는 좀 사이가 멀어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아빠한테 삐지고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씨발 삐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다. 삐지는 정도에서 끝나는구나. 그럼 뭘 초등학생 4학년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들어야죠. 막둥이 편을 들어야지. 이 언니 오빠들이 나이 터울이 나니까 장난으로 싸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둥이는 자꾸 약만 오르고. 맞아요. 엄마가 전에 아프셨을 때 제가 아프시고 나서 수술하고 오셔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몸이.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엄마가 뭔가 아픈 거를 많이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엄마 수술하고 오셨을 때도 엄마 그냥 일하게 냅두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많이 안 도와드리고 그랬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딸들이 꼭 그래요. 그랬어서 그때 좀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어머니 그때 아프셨을 때 생각하면은 죄송해서 그때 잘못해드리고 막 화내기만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계속 죄송해요. 근데 죄송한 거 아는데도 계속 지금도 가끔씩 엄마 아프실 때도 화내고 잘 안 도와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좀 더 생각이랑 말 조심해서 하고 그러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쯤에서 더 많은 강원 사대부구 친구들과 함께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익명이라 더욱 솔직하게 답변이 가능한 시간 모두 익명의 방으로 소환할게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익명의 방으로! 요즘에는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으니까 대답에 강아지. 또 반려식물 많으시잖아요. 네. 가족은 아니에요. 식물은. 준규 씨 왜 놀랐어요? 요즘엔 가속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준규 씨죠? 아닌데요? 약간 진지한 느낌이 딱 아닌데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 살고 있어요. 동생이랑요, 부모님이랑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쌍둥이 동생이랑 언니 있어요. 저 거북이도 있어요. 세 마리. 사과랑 오각이랑 엄지. 엄지는 왜 혼자 엄지예요? 그 등껍질이 엄지처럼 생겨가지고. 저 할아버지랑 살아요. 할아버지랑 둘이? 네. 다 부모님들은? 다 출장, 그 맞벌이 하시는데 다른 지역 사세요. 그러면 형부. 나 사실 엄청 배고파. 진짜 잘한다. 가족처럼 함께 살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면서 가족의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 또 다른 가족들은 병원 갈 때 혹은 관공서에서 서류 뗄 때 곤란을 겪습니다.
야, 이번 질문 좀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어우, 그러네요. 어우, 그러네요. 집밥이 맛있을 때 인정. 그거 재밌다, 그치? 네, 이거 좀 약간 센스 있네요. 아, 근데 제육볶음이야. 제육볶음 좋아해요? 아, 남자들은 제육볶음이 좋아. 저 제육볶음 진짜 좋아해요. 제육볶음 좋아해요? 네.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좋아해요? 좋아해요. 건물주의 아들다. 매장에서 빵을 걱정 없이 사 먹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빵? 그러면 빵집 아들? 아니 아니, 그 밥 대신 매장에서 빵 사 먹잖아요 많이. 네. 근데 한 친구는 아무 걱정 없이 항상 그 빵을 사 먹는 거야. 제 딴에는 좀 이제 매일 사 먹긴 비싼데 그 친구는 돈 걱정 없이 항상 사 먹으니까 그런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랑 쭉 같이 사는 게 이득이야. 우리 딸 같은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독립에 대해서. 애들이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지. 부모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지 돈을 모은다. 부모님이 나가라고 했다. 그러네. 바로 나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혹시 여기서 캥거루족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캥거루족이 그 캥거루가 아기를 품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용돈도 부모님한테 받아 쓰는 20, 30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유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원한다, 나는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저는 네, 딱히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부모님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사는 거는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정년이 되시면은 수입도 줄어드시고 할 텐데 언제까지 내가 얹혀서 산다는 거는 약간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각자 독립하고 싶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20대 중반? 저는 바로요. 바로? 왜요? 근데 이거 말하면은 익명이랑 약간 다르게
제가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계속 의존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자유를 좀 뺏는 거라.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 되게 모험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많은 것을 또 시도해보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나가래요. 저는 독립을 20대 중반? 후반에 하는 게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일단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을 조금 모은 후에 독립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도 부모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제가 잘 알아서 먹고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갈 준비가 되었을 시기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20대 중후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1, 22살 됐을 때 엄마가 또 술 먹었어! 또 술 먹고 들어왔어! 이러면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머리 긁적긁적 거리면서 이제 아 이러면서 들어가서 자지 않을까요? 저는 제 사촌 형이 이제 대학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술을 재밌게 먹는 모습을 보고선 저도 아 그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독립해가지고 그때 부모님 잠수리 없이 계속 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24살쯤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대학교 가면 기숙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독립인데? 그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고 네 그런. 아 그렇겠다. 아, 저도 약간 20대 후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대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서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에게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때 독립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다 불안해하는구나. 돈이 모인 후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빨리 빨리 안 들어와! 그럼 이제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외박을. 아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일찍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밖에 나가서 직접 이 그 임대료도 벌어보고. 스무 살 때부터? 그럼요. 그래야 더 자립심이 강해지죠. 더 일찍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잖아요. 남들은 24, 6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의 스무 살부터 체득하니까 만약에 아들, 딸이 나간다? 나가라! 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돈이 들잖아요. 부모님이 방구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알아서 하는 거죠, 스무 살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려면. 아, 이제 보증금 정도만 이렇게 세세하게 갈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이야, 요즘 친구들은. 이거 요즘 유행하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크기가 어느 정도시네요.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하세요? 이 사람 너무 재밌다. 무조건 바로주는 편인데 가슴이 과학자 너무 잔인해.
예쁜 집을 만들어서 잘 키울 거예요. 너무 따뜻한 답인 것 같아요. 마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익명의 방에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행복하게만 살면 다 좋은 가정인 것 같다고 한 대답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어요. 중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 그쵸? 느낌이었어요. 빵을 조금 못 사 먹더라도 뭐 내 우리 가족끼리 좀 행복하면 그쵸. 그것만으로도 뭐 더 할 나위 없겠다 맞아요, 하는 맞아요. 생각입니다. 네. 빵은 뭐 내일 먹으면 되죠. 저는 바퀴벌레를 변했을 때 바로 밟아서 죽인다고 했던 카페는 되게 인상이 깊게 남긴 맞아요,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자신이 밟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맞아 맞아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저는 좀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이 바퀴벌레 질문이 최근에 대유행했잖아요. 네네네. 이거 혹시 직접 해본 사람? 저요. 뭐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그래도 딸이니까 잘 키워주겠다고 하셨어요. 아. 옆에서 잘 지켜줄게라고 했더니 네, 놀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서. 저도 친구들 해봤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잘 먹여 살려야지 어떡해 이러셨는데 너무 약간 답변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왠지 바퀴벌레 못 죽일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죽였어요? 보이면 잡아야죠. 근데 가족이라 생각하면? 왜? 그쵸. 혹시나 전생의 가족이 그렇게까지. 저를 보러 온 게 아닐까 하는 그렇게까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녹화한 날 기준이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어요. 딱 그 시기에 적절하게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저도 어버이날 맞아서 좀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의 주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만큼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희도 가족한테 따뜻한 톡 한 줄 보내는 그런 센스 좀 발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내실 거예요? 저요? 엄마 사랑합니다. 하트. 저희 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하십시오. 네. 엄마 밥 먹으라고 할 때 빨리 나올게. 사랑합니다. 항상. 네,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르고 싶대 시즌2 오늘 강원 사대부고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병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참석하는 게 됐고 그냥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은 애가 착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뭐 제가 느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는 참석한 게 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쭉 건강하게만 열심히 친구들하고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과 학교와 좀 다른 모습? 너무 다른 모습, 든든하고 뭐 듬직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아 이렇게 집에서 맨날 까불까불대고 이렇게 어린 친구가 아니구나. 자기 생각도 말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잘 나누는 그런 동호구나라는 거를 좀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냥 든든해 보입니다. 어쨌든 수아가 첫째다 보니 그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이제 여자애들이 좀 민감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항상 보면 그 지금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학교 스트레스도 많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지만 나름대로 잘 즐기고 있구나 라는 좀 안심? 네, 안심이 좀 돼서 그냥 이대로 그대로 즐기면서 학교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케줄이 조정이 돼서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아침에 활짝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막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화이팅 하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힘들 텐데 또 엄마 친구 같다 이야기해주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항상 고마웠지만 오늘 더 고마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거든요. 더 크게 한번 해줄게요. 박선아 사랑해. 고생했어 얘들아. 힘들었지. 아니,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한 게 처음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